일본에서 경영의 신, 이렇게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마스시타 전기의 창업주라고 하는데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미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경영인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그 밀레니엄 특집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지난 1000년 동안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인 1위, 바로 이분이 꼽힐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이분이 쓴 사업은 사람이 전부이다, 이런 제목의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책 목차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1장 사람을 쓰다, 2장 사람을 움직이다, 3장 사람을 키우다, 4장 사람을 살리다, 5장 사람이란 무엇인가. 모든 목차가 그 사람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게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분이 창업 초기에 그 직원에게 했던 말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고객들이 마스시타 전기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냐고 물으면 제품이 아닌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고 답하게나. 그 한마디에서 이제 이분의 정신이 뭐 느껴질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책에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제목의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스시타가 신입사원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말이 있었다. 누군가 파나소닉은 무슨 회사냐고 물으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라고 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더불어 상품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기전자 제품도 만듭니다. 물건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뭘 만드는 어떤 회사냐 물으면 우리 회사는 사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건도 만들고요. 이 어디에 강조점이 가 있는지를 지금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과 관련된 책들을 쭉 읽다가 보니까 이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이게 그냥 그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그 정신이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물론 그 이분에 대한 그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이거를 다루려고 하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분이 쓴 이 책 제목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이게 불쑥 떠올랐던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전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과 관련한 두 가지 두드러지는 점을 발견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제자들을 세우시던 시점이라는 겁니다. 언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느냐, 바로 앞에 나오는 6절입니다.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금 마가가 그 기록해 나가는 과정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던 그 시점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계신다, 이 뭘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주님은 앞으로 닥칠 십자가와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제자들을 택하여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이 정신을 지금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저에게도 감동이 됐던 게요, 12명의 면면을 이제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잘 준비돼 가지고 막 언제든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미리 주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정신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평범하거나 약간 또 떨어지거나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실 뿐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이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가장 먼저 나오는 목적이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 이게 그렇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능만을 강조하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보기 힘든 구조 아닙니까? 어느 회사가 사람을 쓰면서 내 자네 키워주려고 불렀네, 이런 회사가 뭐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이게 되게 생소한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월급 주가면서 내 너희들과 함께 있으려고, 당신과 함께 있으려고 내 당신을 뽑았어, 이러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뭐 회사가 거의 없다는 건 당연하고요. 어느 교회가, 아니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으로 유지되는 교회에서, 아 내가 당신을 키워주고 싶어서 내가 전사님과 함께 있으려고 청빙합니다, 이러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원리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가장 우선적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이 발을 딛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 주님의 정신을 지금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1만 성도 파수 운동을 선언하고 나니까 뭐 많은 성도님들도 이제 참 걱정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으로 지금 고심하고 계시다 그러는데요, 1만 성도 파수 운동을 선포하고 나서 제일 불안한 그룹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입니다. 당장에 이제 한 11개월 지나면은 성도님이 4분의 3이 지금 준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직원들이. 그 걱정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연말에 전체 직원을 다 모아놓고 약속 하나 했습니다. 여기 교회다. 어떤 경우라도 성도님들이 4분의 3이 줄어서 이제 직원들이 4분의 3이 필요 없어서 4분의 3은 내보내는 일, 그런 일 하지 않는다, 이게 교회다, 어떤 경우라도 당신들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렇게 잘 인도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대표해서 약속할 수 있는 근거는 모든 성도님도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려고 믿습니다. 이 중에 혹시, 아니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왜 쓸데없는 직원들을 그대로 두느냐고, 다 쫓아내세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설마. 왜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제가 확신합니까? 그게 교회니까요. 교회는 왜 그래야 됩니까?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신이 구현되어야 되는 게 교회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가 자꾸 생각이 나서, 이 연세가 이제 많이 이제 드시니까 요즘은 전화를 드려도 막 대화도 잘 옛날처럼 잘 안 되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렇다고 뭐 찾아뵐 수도 없고 미국에 계시니까. 오늘 새벽에 참 어머니 생각이 이렇게 확 밀려오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1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에 어머니가 미국에서 전화 항상 주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너같이 어른 목회도 안 해보고 또 경험도 별로 없는 또 어리숙한 이런 목사를 믿고 찾아와 주시는 성도들이 너한테 평생 은인인 줄 알아라. 그 창립 멤버들은 네가 죽을 때까지 못 갚는 그런 사랑의 빚을 진 분으로 그렇게 알고 목회해라. 그 어머니의 말씀의 요지는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그 어머니가 생각났을까요? 바로 저에게 그렇게 훈계하셨던 어머니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정신에서 나왔다는 것을 새삼 오늘 제가 자각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부흥하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목회자들은 참 이렇게 찾아주시는 성도에 대하여 늘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영의 양식을 먹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은 또 참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거기서부터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정신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 한쪽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면 이거를 가지고 또 막 엄청 안티들이 시비를 걸겠구나,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아,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지금 이 손마른 장애인 하나 그냥 눈 질끈 감고 가면은 아무런 봉변도 당하지 않으시는데, 기어이 그를 고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여기에 온통 마음이 가 계시는 예수님의 근본 정신이 여기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근본 정신은, 우리들의 중심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 모든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한마디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한마디를 제가 묵상을 해왔던데, 왜 이거를 묵상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란 뭐냐?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맺기가 먼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 다지기입니다. 관계 다지기. 제자들이 실패한 게 이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 지금 무거운 상황 속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뭘 부탁하시는 겁니까? 함께 있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무슨 군대를 모아달라 그랬습니까? 나 대신 죽어달라 부탁을 하기를 했습니까? 함께 있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묵상한 게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요즘에 이제 일만수도 파송운동 30개 교회 예비 담임 목사님들 이제 모임을 종종 가지거든요. 한 열흘 전쯤일 겁니다. 제가 줌으로 회의하다가 갑자기 제가 막 갑자기 버럭,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리가 없는 거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막 너무 크게 하고, 그 15 외부에서 피택된 청빙된 목사님들은 또 저를 잘 모르실 텐데 그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먼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열두 제자를 보면서 제가 버럭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은 자기들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섬겼는데 3년을 어떤 정신으로 그들을 지도해 주셨는데 뭘 요구했길래 같이 있어달라는데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정신이 아니었으면요, 예수님은 이제 나 이것들 데리고 하는 제자 훈련 실패다, 다 헛고 내 새로 뽑아가지고 내 새로 훈련할 거라 그랬었을 텐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그 참 눈물나는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맨 먼저 나오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거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윤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걸 보고 마음이 울컥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의 제자도의 완성은, 마가복음의 제자도의 완성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었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받아주셨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다. 이게 왜 울컥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한 제자가 되었다, 이거를 강조하는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렇게 그냥 의리도 없고, 아니 저를 봐도 그렇고, 참 이 목사님들이 의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참 왜 의리가 없습니까? 그냥 손에 들려진 그 얻을 거 고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계산 끝나고 나면은 그냥 확 얼굴을 돌리고 확 관계를 그냥 정리해버리고, 이런 제자들이 성숙해졌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말 의리라고는 눈 씻고 보기 어려운 미숙한 그리고 그냥 믿음이 하나도 없는 제자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받아주시는 것, 이게 지금 성경이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눈물 나는 대목이에요. 제가 뭐 내 후배 어느 목사가 진짜 의리 되게 없더라, 그냥 어떻게 저렇게 그냥 계산적으로 내게 다가오느냐, 이런 것 갖고 내가 화를 내면 저는 양심불량이에요. 그 맨 앞에 서 있는 게 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한 신학교 입학하고 31년 동안에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탈락 12번도 더 탈락했을 게 저예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능력 없음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능력 없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 우리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실천사항, 꼭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담고 노력해야 몸부림쳐야 되겠다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천사항 첫 번째가 아주 쉽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할 실천사항 누리기입니다. 누리기.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는 겁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건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는 겁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요즘에 이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난다 그러는데요, 우리 기성세대 책임이 큽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주 안에서 누리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그냥 어릴 때부터 규율만 있고 그냥 뭐 예배드리자 뭐 성경 외워라 이런 건 강요만 있고, 신앙생활의 묘미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걸 누리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새벽이 너무 좋거든요. 요즘에 일만소도 파송 운동을 앞두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 시간을 막 더 소중히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막 하루 일과 중에 새벽이 그래서 아주 일찍 자요, 일부러. 저에게 저녁이 없습니다. 8시에도 자고
9시에도 자고, 어떨 때는 막 7시에 막 쓰러지듯 자고, 그 요즘에는 뭐 1시에도 일어나고, 2시에도 일어나고, 아, 새벽 기전 너무너무 좋아요. 한 번은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당신보다 새벽이 더 좋아. 아, 사실 전 제 아내를 진짜 사랑합니다. 뭐 우리 애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 난 네 엄마 없이 못 사는 거 알지? 그래서 우리가 다 힘을 합해가지고 엄마 건강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 이 말은 내 진실이에요. 진심입니다. 그런 제가 제 아내보다 난 새벽이 더 좋다고 이야기해.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문법적으로 이게 좀 이게 어폐가 있는 표현이에요. 제 아내는 인격체고 새벽은 비인격체인데 어떻게 이걸 비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 아내라는 인격체와 새벽이라는 비인격체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 찬양 속에 그 답이 다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저는 이 찬양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 보고 난 당신보다 새벽이 더 좋아, 이 말은요, 그 새벽이라는 비인격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새벽에 만나는 주님이 좋다는 거예요. 2절 가사에도 보니까요, 거청한 주의 음성, 거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저는 이 후렴 말씀이 내 인생의 뭐 주제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이 가사에서 감동이 되는 건요,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이래요. 아, 저만 기쁜 게 아니고요, 저와의 교제를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게, 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나 같은 이런 정말 이 피조물 중에도 아무 쓰잘데도 없는 나 같은 것을 교제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비밀이에요. 신앙생활은 신비입니다. 큰 교회 목사 됐답시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그들먹거리면요, 내 영혼은 죽은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건 새벽이에요. 새벽. 최근에도요, 우리 교육자 한 사람과 일만성 높아서 운동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또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지금 안티들이 또 뭘로 공격하고 있을지를, 뭘로 준비하고 있을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이제 서른기 교회 이제 4월 첫 주부터 이제 담당 목사님들이 발표가 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오를 때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하니까 또 갑자기 또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막 두려움이나 걱정이 밀려오면 생각을 많이 안 해요. 두려울 때 생각하면 두려움을 가중시키더라고요. 그런 때는요, 막 집에 가서 밥 먹고 이제 자버려요. 그냥 초저녁에 자버립니다. 그날도 막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1시였는지 2시였는지 제가 메모를 안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평소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 한 4시간 5시간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제가 그하면서 그 새벽에 다 회복이 돼버렸어요. 어제 그렇게 마음의 근심이 또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교회를 나섰는데, 퇴근했는데 밤새 새벽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교역자들은 맨날 신기한 거예요. 목사님 또 멀쩡하시네. 멀쩡하죠. 새벽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뭘 누리셔야 된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뭘 누리셔야 돼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이 하는 행실로 봐서는 그냥 그 이유로 막 이름 막 다 성경에서 다 빼버리라 이것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마음을 두고 찾아가시는 대상이 바로 그 실패한 제자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의 잣대로 저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시겠냐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태도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될 실천사항입니다. 자, 본문 14절 15절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뭡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 또 보내사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가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일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보냄을 받아야 돼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는,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정신을 충분히 우리에게 습득이 된 다음에, 우리 안에 그것이 장착이 된 다음에 보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것 없이 기능으로 다가가가지고 무슨 은사가 있다, 무슨 은사가 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교회들을 지난 70년대, 60년대 우리 많이 봐온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떤 놀라운 신령한 은사를 배우기보다, 경험하기보다 사모해야 되는 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정신을 그분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이거 없이 목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일본 기업인 얘기를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분과 관련된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요, 이분이 설립한 마스시다 전기산업은 2차 대전 당시에 그야말로 전범 기업으로, 전쟁 물자 공급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전범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 글을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그 과정에서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에 노동시킨 전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확 깨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자기 나라 일본 사람에게만 통하고 바로 물 건너 참 그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통하지 않는,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의라는 건 항상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의라는 건요, 늘 제한된 자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의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인간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정치가들에게 맨날 상처받는 게 이거 아닙니까? 사람을 가장 위한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사람만 위하네, 자기 사람. 오늘 우리가 이런 자기 의에서 만들어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들은 이제 다 폐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바로 이 예수님의 근본 정신 차원에서의 차별하지 아니하고, 뭐 좀 많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면은 더 많이 사랑하고, 헌금을 많이 내면 더 많이 사랑하고, 이거는 자기 의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들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참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저는
1만 선호 파송 운동 그 서른 교회 예비 담임 목사님들에게 막 저는 뭐 공포의 반복이 내 별명을 내가 지어봤어요. 난 중요하다 싶으면요 막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하는데요. 지금 서른 개 교회 예비 담임 목사님들에게 내가 작정하고 있는 게 하나예요. 계속 이 말을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나 제가 여러분들을 담임 목사로 모신 거는 서른 개 교회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이 30명의 용사를 세운 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을 서른 명의 용사를 우리가 청빙한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한 분당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임에 또 할 거예요.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을 그런 용사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여러분 너무나 평범하게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그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정신으로 목양할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이 땅의 교회들마다 그 주님의 정신으로 목양이 이루어지면 무슨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 같은 거 필요 없이 저절로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그게 너무 큰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그게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일본 기업가처럼 그저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남의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강제로 동원해 노동시키는 이런 차원에서의 사랑 말고요. 분당 우리에게도 살아야 되겠고 이 땅의 모든 다 작은 교회들이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큰 하나님의 의의가 되살아나는 차원에서 1만 선도 파송 운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른 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섬기게 될 자기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고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제가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아주 젊은 기업가입니다. 임정택 대표라고 있는데요, 30대 후반이니까요 뭐 저하고 한 20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저는 이분을 참 존경하는 그런 너무너무 참 귀한 청년이에요. 이분이요 25살 때 군대 다녀오고 복학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25살 청년이 하나님 저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경 한 구절을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참 귀한 게요 그게 머리에서만 이론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이 약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무려 6개월 동안에 수많은 장애인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그들과 대화하면서 너무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장애인들이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강점을 훈련받을 기회가 없고 또 일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청년이 놀라운 결심을 해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요 그리고 히즈빈즈라고 하는 이름의 카페 한번 검색을 한번 쳐보세요. 히즈빈즈 그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는 모두가 다 우울증 또 정신불면 정신분열증 이런 병을 앓는 정신장애인들이에요. 또 진짜 놀라는 거는 이런 꿈을 꿀 때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요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한동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 기도실에서 이것을 가지고 눈물로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정말 놀라운 거는 재학생이 총장님과 교수님들을 설득해가지고 총장님을 설득해서 도서관 3층에다가 학교 캠퍼스에 학생이 15평의 공간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카페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신분열증, 우울증 이런 장애인들을 바리스타로 해가지고 오픈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오픈 첫날부터 오늘까지 학기 중에 줄을 서지 않으면 먹기 힘든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지금 22호점까지 갔습니다. 제가 이 형제랑 근래에 교제를 하면서 감동을 받는 건요, 교만한 게 없어요. 그 젊은 나이에 22호점까지 그렇게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자랑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의 기쁨은 아까 제가 두 가지를 구현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꿈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 누림이 먼저 있으니까. 그래서요, 요 근래에 이 주일 설교가 마치면 꼭 연락이 와요. 목사님, 지난번 그 설교에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그 설교에서 내가 이런 꿈을 내가 다시 갖게 됐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그 정신을 이 젊은 형제가 누리고 그 예수님의 근본 정신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장애인들을 향한 이런 꿈을 가지고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무신론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문 밖에 나가 삶으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 여기에 좀 찔림이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신론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문 밖에 나가 삶으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놀라워할 뿐이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앞에 마스시다 고노스케의 그 책을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그 책 서평을 제가 읽었는데 어떤 분이 그 서평을 쓰는데 박노해 시인의 다시라는 시를 인용해 놨더라고요. 이 유명한 시 아시죠? 희망찬 사람은 그 사람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들은요, 이런 시 엄청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막 받아줬고 그래요. 저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저에게 너무나 도전되는 자극적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이런 말을 네가 참 좋아하는데 이찬수 목사, 너 진짜 사람이 희망이냐? 너 진짜 사람이 가장 소중하냐? 그 이론 아니냐? 그 문학적인 표현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오늘 여러분, 제가 자극받았던 똑같은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런 말들 좋아하시죠?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이론 아닙니까? 그 문학적인 표현을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뭔 삶이 맨날 이렇게 막연하고 맨날 추상적입니까? 이 고질병을 고치시려면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 십자가에 모든 걸 다 내놓으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누리셔야 돼요. 이 젊은 청년처럼 그 주님과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그 정신이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 정신으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정신으로 돌아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이것이 회복이 된다면 교회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저는 이 찬양으로 다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불렀던 그 찬양인데요, 찬송가 442장 여러분 정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장의 꽃 위에 있을 다시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을 누리셔야 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쁨을 아십니까?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3절을 부르시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그 주님을 새벽도 괜찮고 저녁도 괜찮고 점심 이후도 괜찮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가 돼요. 이 세상은요 내가 가진 그 무엇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내 존재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얻어먹고 다 얻어먹으면 얼굴 돌리는 게 세상이고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가끔씩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내게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라 내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교제하면 누리면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3절 같이 찬양할 동안에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정신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미 받은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3절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이 놀라운 축복,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2절 찬양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사를 기억하며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여러분 진짜 누리셔야 합니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우리가 찾아야 될 그 기쁨,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이거 하나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내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치유된 내가 주님의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나도 세상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접근하는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존재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장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름받아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고 우리 존재를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제자들의 불신앙과 배신과 사람이 귀하다, 가장 예수님이 필요로 하던 그 시간에 함께 있기를 거부했던 그 제자들의 나약한 믿음 가운데에도 부활하신 주님, 그들을 찾아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정신과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귀하게 해주시고, 내 존재를 귀히 여기기보다 내가 가진 그 무엇을 보고 다가오는 이 세상에서 그런 상처들이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치유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며 사명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래 예수 믿었지만 이 사랑을 누리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피곤하고 신앙생활이 그저 무미건조한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면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데서 기인했음을 자각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주님과의 그 놀라운 교제 안에서 그분의 근본 정신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정신이 우리 안에도 습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그 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 안에 이 정신이 회복될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나의 안에 그하라,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가를 맛보고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